안녕하세요. 보양나무뿡입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제 46차 난초 여행 물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 하루 종일 물을 축축하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축축할 정도로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이제 온도, 날씨가 되면은 물을 어느 정도 촉촉하게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제 비가 오는 관계를 해가지고 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래가지고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 오는 날은 저희들이 물을 항상 많이 줍니다. 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물을 되도록이면 조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화분이 축축할 정도로 이제 물을 주어가지고, 이게 난초들이 생기가 파릇파릇하게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난초를 완전히 이래가지고 말려가지고 단풍이 될 정도로 누르게 해가 있으니까, 식물에 잔인한 학대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물을 어제는 진짜 많이 주었습니다. 모처럼 간만에 비가 오길래 많이 주었습니다. 요 꽃은, 얼마 전에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브라질에 수입했던 이제 그랬는데, 페룰라에서 플라메아에 핀실라까지 들었던 이제 그런 아이예요. 예쁘죠? 또 새로운 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뭘 잘못했는지 잠깐 이래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는데 5분, 15초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설정 세팅이 되네요. 세팅이 돼가지고 요걸 해제를, 못하고 이제 방송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한 5분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오늘 피는데 꽃이 제가 이제 이게 사진상 보는 거하고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꽃 색깔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이제 진한 색인데 요거는 이주미터입니다. 요 조금 전에 요 했던 아이들하고 요거는 두 색깔인데 요것도 이게 요 쳐다보면 요것도 꽃이 가운데 여기만 조금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들죠, 그죠? 꽃이 정말 예술적으로 멋지게 들어가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제 전시회를 우리가 전시회 날짜가 12월 9일, 10일, 11일 양일간 하기 때문에 3일간 하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것이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저희들은 지금은 판매 방송은 하진 않고 당분간 이렇게 이제 욕을 우크라이나 전시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 방송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아마 이게 꽃들 잘 많이 보시라고 눈자랑만 실컷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꽃들 우크라이나 했던 피던 아이들 지금 한계같지 않습니까? 쭉 전시를 시켜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요 아이들 아니십니까? 우크라이나 세미알바 아니십니까? 그죠? 도쿄 넘버원 그 실생 예체인데 꽃이 화려하게 정말 예쁘게 잘 피었습니다. 쭉이 한 방향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피가 가니까 정말 저도 이 앞에 있으면은 막나 때문에 향기 폴폴폴폴 하면서 있으면 정말 죽입니다. 죽일 정도로.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식별하는 법을 제가 다음에는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중에 다니는 에드워드 아닙니다. 에드워드는 정확하게 보셔야 이거 아는 거예요. 여기에 에드워드, 그죠? 이게 몬테아주를 하고 에드워드하고 이런 걸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건재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건재하게 남아가지고 꽃쫙 이래가지고 그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참 예쁘게 피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뭐 고객분 한분한 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꽃들 정말 이래가지고 예쁘게 잘 피었다고 어쩌면 저렇게 큰 화분에 크게 대주가 될수 있나 이래가지고 저희 방송 열심히
부양 무풍 방송 열심히 봐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는 아무쪼록 또 다음에 47자에서 또더 예쁜 방송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습니까? 오늘하고 토요일